체감 실업률 20%의 고용 한파가 불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2005년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작된 이후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 유의자로 전락한 졸업생이 2천 명이 넘습니다. 학자금 연체에다 생활자금 대출 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청년들이 급증하자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이들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정보를 공유해 까다롭고 복잡한 회생 절차를 기존 100일에서 64일로 한 달 이상 단축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끝남으로 인해서 좀 더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대구 지법은 또 청년 회생 신청자들의 채무 발생 경위를 유형별로 관리해 맞춤형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청년 채무자에게 취업 및 구직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채무자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통제하는 기존 회생 제도와 달리 청년 회생 제도는 청년들의 빠른 새 출발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청년들에게 사법부의 배려가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